드디어 버스 2시간 동안 타고 길 헤매다가 도착했어요. 이거 다리까지 건너야 된대요. 대박, 안에 진짜 옛날 집처럼 생겼어. 도착했어요. 대문부터 완전 뭐라고 적힌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 왼쪽이에요? 네. 아, 대박. 그럼 저기는 뭐예요? 아, 여기는 전주 6시 집성촌이에요. 같은 성씨도 이렇게 하는 노래. 아. 대풀길. 종가씨. 헐. 진짜 옛날 집 같아. 저희 도 문화재거든요. 아, 여기가요? 네. 아. 대박. 오늘 문화재에서 자는 건가? 그렇죠. 안에 도착했어요. 여기가 제가 쓸 방인데 여기 병풍인가? 병풍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고 온돌방이라서 바닥도 지금 완전 뜨끈뜨끈해. 이불도 사극에서 볼 것 같은 이불? 그 여기 주인분께서 추울까봐 유자차도 해주신다. 지금 찬바람 맞고 오느라 완전 초췌해졌어. 이제 자기 전에 이불 펴고. 아, 근데 방금 전에 해물파전하고 안동소주 그런 거 있어가지고 방금 시키고 왔어요. 뭐지? 이불 왜 이렇게 무겁지? 이게 방이 2인용이라서 베개가 두 개 있어. 뭐지? 이불도 두 개 있는가? 하나 까만 이불인가? 아, 이게 밑에 까만 이불이야. 잠깐만. 아야. 이렇게 밖에 커튼도 칠 수 있어요. 엄마 머리가 쩍쩍어. 엉망됐어. 짠. 뭐지? 이게 안동소주인가? 아, 이거를 여기 부어서 마시라고 약간 느낌 내라고 주신 건가 보다. 해물파전이랑 안동소주 세트 이렇게 시켰어요. 젓가락 하나, 술 하나. 근데 이게 40도래요, 맞나? 얼만큼 따라야 되지? 끝까지 따랐어요. 이거 여기 가득 따랐는데 반 사라졌어요. 그리고 다 못 먹을 것 같은데? 근데 약간 이거 뭔가 신선 같고 이쪽에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서 위로 올렸어요. 파전 되게 맛있다. 이제 이거 먹어볼게요. 이거 먹고 씻으러 가야 되는데 큰일 났어. 화장실이 밖에 있는데 너무 어두워가지고 너무 공포영화처럼 생겼어. 이거 채소 다리. 여기
그 뒤에 장독대 같은 것도 있어요. 여기 저기 보이세요? 완전 예쁘게 돼 있어. 뭐야? 어? 뭐야? 그냥 애용강. 아. 어? 응? 뭐지? 잠깐만, 내 방 들어간. 응? 잠깐만. 야, 너 빨리 나가. 야, 너 빨리 나가. 어, 발 꼬질꼬질한 거. 어, 룸메이트 생겼어요, 저. 집안에서는 이렇게 보여요. 내일 아침에 뚜개 동쪽이라서 이렇게 해 뜬다고 그랬어요. 원래 스위치 들고 올라왔는데 깜빡해가지고 롤터치스 하다가 내일 아침에 방송 켜기로 해서 일찍 자야 돼. 냥! 마마! 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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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요. 저 완전 산골짜기 있어요. 여기가 안동인데, 안동에 약간 고택이라고 해야 되나? 엄청 예전에 지어진 집 같은 게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왔습니다. 와, 이건 어제 밤에 도착해가지고 처음 봐. 여기 저 지금 혼자 있는데 아침밥 먹는 시간인데 지금 다른 손님분들 드시고 계셔서 잠깐 나왔어요. 여기가 문화재래요. 그래서 여기가 제가 묵고 있는 숙소거든요. 여기서 묵고 있어요. 그래서 저 문화재에서 잔 거예요. 여기가 방이에요. 맨 왼쪽이 제 방이에요. 슬리퍼 하나씩 두고 저쪽은 다른 손님. 여기가 식당이에요. 막 여기 장독대 같은 것도 있어. 어제 밤엔 되게 무서웠는데, 아 맞아, 여기가 온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랫목이라는 걸 처음 봤어요. 여기가 제가 잔 방인데 바로 옆에 이거로 덮여서 잤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 이불을 잘못 깔았었단 말이야. 덮는 이불을 처음에 깔고 잤거든? 그래가지고 발 뜨거워 죽는다. 이제 안에 가서 밥 먹을게요. 이게 헛제사 밥인데 투수한테 들었는데 부자들이 백성들? 그냥 가난한 사람들한테 밥 주고 싶어서 가짜 제사 지낸 다음에 주는 밥이래. 어, 아침밥 먹자. 헐, 뭐야, 밥이 노란색이야. 이거 뭐지? 떡 같은 게 있어요. 매실장아찌 같은 거 같아. 아, 대추. 이거는 소고기 불고기인가? 근데 아침마다 이렇게 먹으려면 진짜 완전 부지런해야겠다. 이건 뭐지? 튀김인가? 부친 게 튀김이다. 근데 이거 밥 먹으니까 완전 할머니 집에서 밥 먹는 거 같아. 이런 반찬도 진짜 오랜만에 먹는 거. 근데 이거 뭐지? 후리카케 같이 생겼는데? 오징어야! 진미채인데 진미채를 말려놨어. 이거 처음 먹었다. 여기 느낀 게 공기가 너무 좋아. 딱 왔는데 냄새로 느껴지는 그게 달라요. 아, 반찬이 너무 많아서 뭐 먹어야 될지 고민이네. 집에서 밥 해먹는다? 그러면은 계란, 김치, 나머지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셋 중에 아무거나 먹거나 셋 다 같이 먹으면 되는데. 아, 진짜 아침밥인데 너무 푸짐하게 차려주셨네.
어떤 맛이냐면 완전 할머니 집에 있는 느낌? 할머니 집에 있는 밥상 느낌. 설날 아침에 눈 뜨기 싫은데 할머니가 억지로 깨워가지고 먹일 때 그 밥. 맨날 먹기 싫어가지고 더 잔다 했는데 막상 먹으면 맛있어가지고 한 그릇 더 먹었어. 제가 고사리를 싫어하거든요. 근데 막상 먹으면은 고사리가 맛있어가지고 한 그릇 더 먹게.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도 완전 손이 커가지고 꼴랑 손녀 손자 딱 두 명 있는데 밥이 진짜 산더미처럼 해가지고 우리 완전 다 똥떼기 만들어서. 그러니까 먹기 싫은데 반찬도 뭔가 다 맛없게 생겼는데 먹어보면은 맛있어가지고. 그냥 인스턴트 음식 처음 먹은 게, 내가 치킨을 집에서 처음 시켜 먹은 게 중학교 1학년 때였어. 그 중학교 1학년 때 내가 처음 치킨 먹었어. 맨날 할머니랑 살아가지고 입맛이 조금 할머니 입맛이 약간 이파리 좋아하고. 후식은 모르겠는데 처음 왔을 때 추울까봐 주인 아주머니가 유자차 이렇게 해가지고 줬어요. 그래서 유자차 먹었어. 다 먹었다. 아, 여기도 이거 있다. 여기로 이렇게 불 떼가지고 방 따뜻하게 하는 거. 아, 전부 다 온돌이 따로 있나 보다. 이거 그거 아님? 쉬 싸면 아침에 소금 받아오는데? 그 오줌 싸면은 아침에 소금 받아오는데. 아, 키! 아무튼 그게 그거지. 여기 올라가서 딱 방송하면 돼. 여기 올라가도 되나? 올라가도 되는 거겠지?